Don't talk to me like that. Okay, I'm sorry. 사실 선국 씨가 100번 잘못했다. Okay, bye. 아내뿐 아니라 딸 미나에게도 일찍 가마 약속을 했던 것. 아, 원래는 오늘 일을 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이 많으니까 왔죠? 근데 마트를 못 가고 저녁에 같이 가자 했는데 제가 또 늦게 가면 너무 늦으니까 애들 잘 시간, 애기 둘째 잘 시간인데 다 같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1922언을 하고만 가장은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돌아질 때 박스가 다 떨어져 갖고 배즙 박스에다 그냥 넣었다. 후배의 차에 배즙부터 싣는다. 어서 고기를 꽂아. 원래는 퇴근길에 배달을 해줄 생각이었는데 바람도 쏘일 겸 직접 가지러 온다니 덜컥 승낙을 하고 만 것이다. 저 성국이 형 팬이. 내가 보러 언니가 내 팬이야. 스웨닝 성국이가 뭐인디? 성국이 내가 뭐야? 내가 무모한데 언니가 내 팬이요. 내가 네 팬이지. 너 겁나 잘생겼잖아.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잘생겼는데 여자친구 없어. 성국이보다 훨씬 더 미남이구만. 나는 미남 아니요. 뭐 큰일 날 소리 안 가? 음에 악플 달리겠네. 엄마는 아들이 제일 미남이야 세상에. 그러지, 엄마 눈에는. 그러지 마. 오호, 한번 옮겨주고. 우리 라면.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너 때문에 가장 빠탄나게 생겼어. 아, 저 형수님도 계실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 네, 애기더라고. 원래는 교통이 되면은. 본의 아니게 부부 사이에 딱 끼어버린 상황. 그래도 선국 씨에겐 고마운 후배다. 여기저기 선국 씨네 배즙을 알리는 자칭 홍보대사. 숯불에 삼겹살쯤이야 언제고 대접할 만하다. 시골 쪽에 이렇게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 막 이렇게 방학 되면은 할머니 집 가고 그죠? 예.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시골 가면 저는 되게 좋아요.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얼굴 보고 이러고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아, 우리 애기 엄마 걱정되는데 나는. 어쩐지 좌불안석인 후배. 크죠. 미안한 마음 넘치게 담아서 입막음을 한다. 오늘 좀 빨리 갈라 했지 마트 때문에. 5시에 갈라 했지. 그래도 일찍 자리를 정리한 선국 씨. 함께 출근했던 노아를 데리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딸에게로 간다. 안녕, 아빠 왔다. 미나 신발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선국 씨가 서둘러 오지 않았다면 엄마가 퇴근해서 데리러 올 때까지 미나는 어린이집에 있었을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미나. 아빠 서. 이리 와서. 뛰지 마. 이리 와서. 아빠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미나의 방앗간. 미나야 조심해서 놀아. 실컷 뛰놀면서 엄마를 기다려보자 했는데. 미나야, 너가 그렇게 좋아? 어. 얼마큼 좋아? 많이. 많이? 아빠보다 더 좋아? 어. 그래. 너는 좋겄다. 누나가 나중에 놀이터 같이 와서 놀아준대. 응? 좋겄다. 네 엄마는 안 그랬단디. 하이.
말다툼을 한 게 어색해서인지 괜히 딴청인 선국 씨. 에린이 먼저 똑똑 문을 두드린다. 이럴 땐 아이들이 닫힌 빗장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다. 민아야, 우리 장난감 가게 가자. 민아, don't scream. Just say it nicely. 곡조는 있었지만 결국 아빠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 5살 미나에게는 온통 행복한 천국. 단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딱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는 것. 피아노? That's a little too expensive, Mina. Let's find something a little cheaper. 기타? 민아 이거 살 거야? 어. How much is it? 36. 어? 36. 어? 네, 요 며칠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민아. 동생 잘 돌보고 엄마 일도 도와준 상으로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었다. What do you say to daddy? Thank you, dad. 아, 들어줄게.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아빠가 좋다. 성미급한 연주자는 벌써 공연을 시작했다. 그렇게 좋아? 민아, who do you love more, mommy or daddy? Daddy now, oh yeah.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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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이 행복을 어느 즐거움에 비할까? 가족의 흥겨운 파티는 늦도록 이어질 것 같다. 다음 날 다투어 피어나는 배꽃은 농부를 깨우는 소리 없는 자명종. 선국 씨는 오늘도 아들 노아를 데리고 아버지의 과수원으로 달려왔다. 응? 지금 가냐? 배 싫고? 먹어봐. 향이 엄청 좋다. 좋아하는 더덕 새싹 무침인데 맛만 보고는 곧장 일을 하러 나간다. 밥 좀 먹고 하고 저희 엄마가 해놨어도 안 먹고 가잖아. 저 부지런히 사는 모습이 좋지. 난 저런 걸 원해. 열심히 하는 사는 모습. 근데 밥은 먹고 해야 돼. 내일 배꽃의 수정 작업이 시작되면 밭에서 살다시피 해야 하니 그 전에 해둘 일이 있다. 배즙짤 건데 썩은 거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선별해 놓은 배들을 다시 살핀다. 썩어 있죠. 이게 별거 아닌데 제가 제 쇼핑몰에 썩은 배는 단 한 개도 안 넣는다고 제가 공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썩으면 안 넣어요, 저는.
작업을 어떻게 해놨는가? 네. 아니, 섞은 게 있잖아. 한두 개가 아닌디? 선국 씨의 깐깐한 기준을 비껴가지 못한 배들은 그대로 밭에 버려진다. 그나마 다행인 건 거위들에겐 달콤한 간식이 된다는 것. 잘못 해놨어, 엄마가? 어머니는 아들의 전화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인데. 절대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언성을 높인 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 눈꽃만한 흠집이 배 전체를 골케 만들지 않던가. 작은 실수를 눈감으면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도 깨질 것만 같다. 8년 전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었다. 안녕하세요. 남는 배가 아니라 품질 좋은 배를 골라 집을 짜보자. 기대한 만큼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오래 공을 들여야 열매를 내주는 배나무처럼 언젠가는 달고 실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믿어본다. 선임 씨, 바쁜 아들 대신 배꽃 수정에 필요한 준비물을 만들러 나왔다. 여기다가 이제 꽃가루를 담아갖고 찍어서 꽃가루에서 이렇게 찍어. 그냥 어디 그릇에다 그런 데 담으면 뜨거운데 여기 시원하니까 뜨거우면 꽃가루가 죽으니까 시원하니 보관하면서 쓰는 거야. 이렇게 걸고 찍어다 발라요. 벌들이 할 일을 사람이 대신 하는 인공수정. 배 품종 중 하나인 신고는 숯꽃이 열리지 않아 꽃가루가 없다. 그래서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받아 일일이 묻혀줘야 한다. 이름 써야 돼. 이름 다 써야 돼. 지금 전쟁터에 가려고 무기 준비하는 거예요. 네, 다섯. 여기다 삼. 여기다 꽃가루 묻혀서 배꽃에다 해주는 거. 연봉. 배꽃이 피어있는 사나흘 안에 수정을 마쳐야 한다. 1년 농사의 작황을 결정짓는 긴박한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날 새벽. 날이 날이니만큼 평소보다 일찍 하루를 여는 선국 씨. 바람 불어놨지. 바람 불면 소리 안 나. 서려우면 안 돼요? 꽃이 지금 살짝 폈는데 서려우면 다 얼어 죽어버려. 식구들 잠을 깨울까 싶어 살금살금 홀로 집을 나섰는데 오늘은 부모님의 과수원에 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다. 배밭에서 일해줄 인부들을 실어 농장까지 함께 가야 한다. 날씨 뭐라?
예? 일을 도와줄 분들은 고려인이라 불리는 한국인 교포들. 고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말이 서툴다. 10명이죠. 농가마다 거의 동시에 수정을 하는 터라 일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나흘에 걸쳐 계속 와주겠다는 인력을 얻었으니 그나마 감지덕지다. 밭에 나와 기다리던 어머니.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꽃가루를 꺼낸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배꽃들의 주례 선생님. 네, 오늘 수만 쌍이 결혼식 한 날이에요. 우리 배밭에. 모든 꽃에 꽃가루를 묻히는 건 아니다. 배가 열리면 좋을 자리를 골라 연지곤지 찍듯 조심스레 꽃가루를 발라준다. 선임 씨의 설명대로 다들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 배 달리면 좋은 데다 찍으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떡칠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뭐를 봐? 뭐야 이게. 이거 다 난리 쳐놨네. 그게 불어서 되는 게 아니야. 말이 안 통하니 벌어진 실수. 발렌티노 아저씨! 이거 봐봐.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예.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봐봐. 통역 해줘요. 어? 너무 많이, 많이 할 것도 없이 그냥 살짝. 그러니까 살짝. 알았어.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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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이 많이 바르면 네. 꽃가루만 많이 쓰지. 그리고 많이 달리면 나중에 섞을 때 힘들단 네. 말이야. 이래서야 작업이 제대로 되는지 선국 씨는 애가 타는데. 배돌이하고 배순이가 오늘 결혼식 날이에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예? 배돌이하고 배순이가 결혼식이에요, 오늘. 알겠습니다. 예. 느긋한 어머니. 30년 넘게 배밭에서 살아온 선배 내공이다. 행복은 많이 열어라, 많이 많이 열어. 이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일하셔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우리 엄마. 지금 인공관절 내놨잖아요. 일 많이 하셔서. 아니 그게 다 달아져 무겁지. 너무 무거운 거 들으니까 그게 다 달아져 무겁지. 다른 것은 뒤떨어진 건 뭔 말 아는데 이 농사 뒤떨어진 건 못 참아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맨날 혼나는 거예요. 응. 어제도 혼났잖아요. 네, 왜냐면 진짜 마음은 마음속에 두고 겉으로만 그러시지 진짜 너를 뭐 미웠고 어쩌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선국 씨가 부모님을 따라 배농사를 지은 지도 7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눈에 차지 않는다는 아버지. 선국 씨의 호랑이 선생님은 나홀로 창고에 남아있다. 그 꽃가루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습처리를 해. 습처리 하는데 한 12시간. 그래서 한 24시간 정도 습체를 해가지고 볼가루 이렇게 생각하면 돼. 꽃가루는 원래 연한 노란색. 눈에 확 띄는 분홍색 돌가루를 섞는 데는 이유가 있다. 꽃가루만 가지면 양이 적으니까 섞어서 사용을 하죠.
표시도 잘 나고. 꽃가루는 기온이 25도가 넘거나 꺼내놓은 지 대여섯 시간만 지나도 생존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꽃가루를 섞어서 밭으로 보낸다. 지금 몇 개 몇으로 섞어요? 1대 1. 1대 1이에요? 성욱씨 이거 만드는 거 얼마 만에 해요? 한 3년 됐나? 내가 이거 이제 한번 할 테니까 성욱이 네가 해봐. 배운 적은 좀 됐는데 해본 지는 한 3년 된 것 같아. 저는 항상 밭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사주시면 가져가서 하고. 해봐. 여기다. 다 넣으면 안 되잖아. 적당히 넣어야지. 한번. 한번 해봐. 가운데로 안 빠지게. 다 이러고. 꽃가루 섞는 일만은 내 손으로 해야 한다던 아버지. 오늘은 아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언제까지고 앞장서 걸을 수는 없는 일. 다만 훗날 혼자 서게 될 때 비바람에 휘청거리지 않도록 단단히 뿌리를 내리도록 이끌어주고픈 마음. 때로 모질다 싶게 아들을 채근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 내버려. 얼른 가. 꽃가루에게는 시간이 생명. 곧장 밭으로 향한다. 좀 먹게 갖고 왔네, 그만. 부모님 곁으로 돌아온 그 이듬해 선국 씨는 결혼을 했고 아빠가 됐다. 어린 시절 이맘때면 늘 배밭에 나가 살던 엄마 아빠. 그때는 애먼 배꽃에 대고 원망도 했었는데 아들 딸 얼굴이 아른거려도 배밭을 떠날 수 없는 농부의 마음을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방앗간에 다녀온 선임 씨. 아무리 바쁜 철이라도 건너뛸 수 없는 집안의 행사가 있다. 김 나가. 괜찮아. 시조부모님의 제사. 원래 따로따로 지내던 제사를 몇 년 전에야 한날로 모았다. 옛날 분들은 이게 제일 크다고 하시는데 요즘 신식으로 제사 모신 집들은 이거 안 하더라고. 이게 손이 많이 가니까. 이게 뭐예요? 이름은? 오찌지. 이 떡 위에다 딱 놓는 거예요. 여기 떡 네모나게 놓고 그 위에 넣고. 그런데 오늘따라 선국 씨도 보이질 않고 며느리 에린도 오질 않은 모양. 연초에 달력에다가 오늘이 제사라 하고 다 해서 써서 줬어. 근데 달력을 한쪽에다가 선국이랑 갖다가 걸어놨어. 그렇게 몰랐지. 갑자기 이제 오늘 제사라 이렇게. 그 약속을 먼저 잡아놓은 것이란다. 그 약속을 지킨다고 지금 그거 들렸다 온다고 시간이 늦는다고. 제사는 매년 돌아오니까 또 다음에 모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그지 그냥 애터지게 그렇게 안. 내가 한 것도 평생 내가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엄청 했잖아요. 근데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그냥 애터지게 하라고 하고 싶더라 하네. 그래도 서둘러 온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
며느리 일손 돕겠다고 장에 갔던 할머니. 선국 씨의 동생 정국 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제수 준비를 해오는 길이다. 밤 까갖고 왔은 게 단가야. 아이고, 내가 그럼 내가 찾아드릴게. 미나는 어머는 우리 할머니하고 저희 언니 너는 뭐 얼마만에 하고 아니야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엄마 손. 여기는 아들이 손이 밀가루 먹는. 일부러 그래요. 아 진짜. 말은 안 해도 고부가 똑같이 기다리는 한 사람. 3대 며느리 에린이 이제야 도착을 했다. 너 오냐? 너 이제 오냐? 우리 너 이제 와? 미나 나가네. 아이고 할머니 미나. 차고 불에 갔다. 미나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모임이 있어서 빠질 수가 없었단다. 감사합니다. 눈치껏 꼬치부터 꿰는 캐나다 며느리. 이래봬도 제사를 모신 지 6년 차인데. 아. I try to get them in the right order. So they 어머님 likes 이쁜 장. Yeah. So I tried to make them same size, same order, so they all look the same and very pretty. 결혼 전 우리 집은 제사만 다섯 번이다. 얘기는 들었었다. 한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었겠나. 결혼 후 처음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And I wasn't used to like sitting down, standing up, sitting down, standing up. And so that chuseok, I think it was the second day. My back. It went out and I had to go to the hospital after chuseok because my back was I was in so much pain. I couldn't walk. 적응하고 산이라고 고생하지. 응? 에린, 네. 한국 우리 선국이 따라 다니라고 고생한다고. 응? 어머님, you're gonna have to translate because I can't say this in Korean. Yeah. Thank you for being so patient and so kind. I couldn't have asked for a better mother-in-law, and you try to understand m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사랑해요. 그래, 우리 앞으로 잘하고 살자. 그야말로 훈훈한 고부 사이. 처음부터 손발이 맞았을 리가 있나. 아들을 품듯 며느리의 마음을 살펴준 어머니의 덕일 것이다. 선국 씨도 동생과 손발을 맞춰 제사상을 차린다. 형제에게는 증조부모님의 제사. 아버지가 이남 삼녀 중 장남. 선국 씨도 맞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제사는 원래 행사였다. 어둠이 내린 시간. 계셨는가요? 반가운 친척들도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한 달 걸러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다 보니 선국 씨는 장가 가기 힘들겠다는 우스갯소리도 꽤나 들었었다. 그 어려운 자리를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여인 에린이 지키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나. 하나, 둘, 셋. 여러분, 그걸 안 하냐? 5 more? 3, 여러분, 한 걸. Yes, Mina? 혈연이든 우연이든
인연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서로를 위해 애쓴 저녁. 4대 가족의 하루가 저문다. 다음 날 배밭을 휘 둘러보고 들어오는 관채 씨. 6시 차대 하고 인부 10명. 내가 차는 아니고? 6시 반이 아니고 6시. 6시 10분에 들어가는데 6시까지 가야 돼. 하고 10명 싣고. 대꾸도 않고 팩 돌아서는 아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결혼해서 자식까지 본 아들. 혼쭐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속이 타는 관채시다. 6시 10분까지 차 대라 했는데 아버지가 노파시면서 6시까지 대라는 얘기야. 그렇게 알고 6시 10분에 출발 못해. 10분에 출발을 하든 못하든 그렇게 가란 말이야. 누가 못하고서 내가 하라니까. 그 아버지는 인부신을 하는지 아직까지 그 실수 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돼. 아들도 서운하긴 마찬가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못 믿어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집안은 찬바람이 부는데 봄볕 아래 배꽃은 화사하기만 하다. 답답한 마음 털어낼 겸 밭으로 나온 관채 씨. 이순 빼고 이순 빼고 양쪽으로 이렇게 빼려고 이렇게 좋게 해요. 여기서 바로 빼게. 하나 둘 빼게. 올해 심은 어린 배나무의 가지를 자른다. 아들을 채근하는 것도 어쩌면 같은 마음. 나는 이제 부지런히 해라 이 말이지. 근데 게으러. 너 게으르면 농사 못 지어야. 게으르면 최대 적이다. 해도 다시 쫓아내는데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려고 왔으니까 한 번 더 믿어보는 거지. 17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후되게 농사를 배운 관채 씨. 바르게 가지를 뻗으려면 아픔을 참아내야 한다는 걸 아들은 알까? 그 시간, 선국 씨는 자동차 정비소로 달려왔다. 인부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좀 하고 브레이크 패드 좀 보려고. 아버지 앞에선 툴툴거렸지만 당부는 흘려듣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먼 초보 농부는 느리지만 우직하게 길을 찾아가는 중이다. 미나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 학원 수업이 없는 엄마가 마중을 나왔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Let's go, Mina. Oh, my hand. What? What? You want to go to the playground? Yeah, we can go to the playground. 10 minutes, okay? Like this. Yeah, like that. 10 minutes, okay? 놀이터에 웬만한 운동기구는 죄다 섭렵한 5살 미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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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Wow. Are you going to become a gymnast and go to the Olympics? No. If you go to the Olympics, which country will you be? Representing. Will you represent Korea or Canada?
캐나다. 캐나다. 오호. 오케이.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다. You did it. 2년 전 3살 때 외가가 있는 캐나다에 한 번 가본 게 전부인데. Yeah, I miss my family a lot. Yeah, especially my mom and dad. With the grandchildren growing up so fast and they're not with them, you know. It's sad. But this is the life I chose and my mom and dad used to come and visit us in Korea, but my father got sick and his condition, he's unable to fly. So unfortunately, they can't visit us in Korea anymore. 직장 다니고 애 둘 낳고 사느라 여력이 없었다. 지난해 9월에 태어난 노아는 아직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살다 보면 사실 그리움에 빠져 있을 새가 없다.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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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육아와의 전쟁. 그 틈에 특별시까지 만든 에린. 오랜만에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고향의 음식을 만들어봤다. Yorkshire pudding. It is not a Canadian meal, but this is an English meal from England. Yeah, they usually make this in England. My grandmother, she immigrated to Canada from England. Yeah, so her and my grandfather, they met in World War II. 사랑을 위해 국경을 넘었다는 할머니가 가르쳐 준 음식. Oh. Who's at the door? Oh. Daddy's home. Thanks. 선국 씨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들과 눈부터 맞춘다. 어느 때보다 고단했던 하루. 짓눌렀던 피로가 싹 물러간다. 아야? Heavy. Heavy? 요 며칠 애쓰는 남편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했는데 다리 두 개 중 하나는 벌써 임자가 생겼다. Oh my God. Potatoes. Potatoes. Mashed potatoes. Just put sprinkles on it. They don't. 오늘 제대로 솜씨를 발휘한 에린. This is fine, Erin. 사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배달 음식으로 때울 때가 더 많지만 식단이야 어찌 됐든 저녁 식사 말은 온 식구가 함께 하자는 것이 부부가 세운 철칙이다. At the playground, Minna was swinging on the like a pole, and she looked like a gymnast. So I was like, "Wow, Minna, you're really good at that. Maybe one day you'll go to the Olympics." And I said, "Minna, if you go to the Olympics, which country do you want to represent, Canada or Korea?" And Minna said Canada. No, Korea. 아빠 입장에선 서운한 게 인지상정. 민아, 한국 국적하고 금메달 따서 연금 타 먹자. 대표로 금메달 따갖고 연금 타자. 아빠 좀 편하게 살게. 응? 캐나다 왜 가고 싶어? 엄마, 애니 파파 보고 싶어. 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보고 싶어? 나중에 미나가 더 크면 가자. 그러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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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뜨끔한 마음에 괜히 장난을 걸어보는 선국 씨. 6년 동안 처가에 다녀온 건 두 번. 시간과 여비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제 나름대로 여기 한번 갔다 와, 처음 갔다 와서는 많은 게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리고 좀 우리 와이프가 고생이구나. 이렇게 멀리서 왔구나. 지구 진짜 반대편 끝자락에서 온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는데 좀 뭐랄까 이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이걸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조금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미안하죠. 이제 한 번씩은. 땡큐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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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urse. You're my husband. I love you. Why not? I love you too. 아호. 나 하나 믿고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여인.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고마운 동반자다. 아버지의 명을 받잡고 새벽같이 집을 나선 선국 씨. 야, 눈 감아뒀던 것 같은데 아침에 진짜. 약속대로 6시에 딱 맞춰 인부들을 데리러 왔다. 오늘도 10명.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로 조가 꾸려졌다. 곧장 집으로 달려간다. 오늘 수정을 해야 하는 곳은 집 뒤쪽에 있는 제일 오래된 배밭이다. 어서 오세요. 자, 하나씩 갖고. 선국 씨네 농장에서 키우는 배는 신고라는 품종. 꽃가루가 나질 않아서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받아다 분홍색 돌가루와 섞어서 사용한다. 자, 오늘 스마트리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봐보세요. 베르베라스크토. 이게 꽃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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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씩. 이렇게 살짝 터치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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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네. 다 찍으면 다 열면은 나중에 섞으려면 인건비 엄청 많이 드죠. 찍은 놈만 여니까. 나 가. 이기들 데리러. 또 올게요. 아내의 출근 날이라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 이렇게, 이렇게 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것들 하나씩.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꽃가루를 묻혀야 하는 작업. 세 군데 밭에 배나무가 천 그루가 넘다 보니 식구대로 꼬박 나흘을 배밭에 묶여 살아야 한다. 농사에서 은퇴를 하신 이 집 최고 어르신은 바쁜 며느리 대신 김치거리를 절이는 중. 식구가 다 바꿔. 대농사 지으면 다 바꿔. 돌아온 것이 없어. 돌아가신 영감님과 평생 배밭을 일군 몸이시다. 돌아서 내놓고 부대 천이 반지가 있어도 찔 수가 있는가. 다 있어도 못해. 못해. 고단한 세월이 옹이가 되어 박힌 손. 자식들은 나같이 고생 안 하려고 죽고 살고 했지.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땅을 샀지. 호랭이 대비 묵을 때네. 참말로. 청춘이 지고 허리가 굽은 그 배밭에서 아들과 손자가 기대어 사니 흐드러진 배꽃이 서럽지만은 않다. 짱구 왔어? 네. 미나는? 풋짱구, 잘못짱구 다 왔어요. 아, 짱구 왔냐? 아이고. 짱.
어린이집까지 빼먹고 아빠를 따라온 미나. 배나무집 4대가 모였다. 오늘 소풍 간 날인데 소풍 안 가고 왔어? 아, 소풍 가야지. 왜 소풍을 안 갔어? 소풍을 안 가고 왔어? 오미. 이건 나 소풍 가자. 소풍 가자요? 알았어. 미나에겐 소풍보다 재미있는 할아버지네 집. 오미. 사랑해요. 어이구, 우리 노아 왔어. 사랑해요. 우리 노아 사랑해요. 그런데 요샌 동생에게 살짝 관심을 빼앗겼다. 자. 할머니 꽃이 아니야. 할머니 꽃 아니야. 꽃 찾아가자 우리가. 꽃 찾아가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역시 할머니뿐. 꽃이 핀 과수원은 미나에게 최고의 놀이터다. 미나가 할머니가 이렇게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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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꽃도 그렇게 이뻐 이뻐 해줘. 응? 알았지? 엄마, 엄마 꽃? 응, 엄마 꽃이야. 여기도 할래. 아니야, 그건 안 해. 이 백꽃에만 해야 돼. 백꽃? 응. 이게 백꽃이야. 백꽃? 아니, 그 배꼽이고, 여기는. 여기는 배꽃. 잘 옳지. 한 번만, 그만해. 그만해, 딴 데 가세요, 이제. 그래도 니나가 할 줄 안 해요? 한번 해봤어요, 작년에. 작년에? 네. 핑크색 좋아하니까. 이게 핑크색이잖아요. 듬뿍 발라 그냥 팍팍팍. 저게 다 돈인데. 내가 밥 많이 줄까? 아니야 한번 털어야 돼. 많이 주지 마. 많이 주면 안 돼. 배불 어? 너무 배불러. 좀 여기 털어. 우리 성국이가 딱 이 미나마 나 했을 때 심은 나무예요 이게. 5살 때. 성국이가 5살 때니까. 와, 벌써 그러면 30년 넘었네요, 이 나무가. 근데 그때도 나 죽은 뒤에도 너희들이 수확 벚꽃이다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지금은 힘들어도 이거 수확 볼 때쯤 되면 너희들은 살기 좋은 세상 될 거라 그랬는데, 글쎄, 살기 좋은 세상이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낫게 살죠. 그때는 더 힘들었죠. 그 나무 심을 때는. 부모가 된다는 건 다른 세상에 문을 여는 것. 한때 지긋지긋했던 배밭도 아빠의 눈으로 보니 한없이 사랑스럽다. 나의 아버지도 그러했으리라. 저도 이제 할아버지랑 같은 마음이겠죠? 아마도 그때의 아버지나. 네. 제가 애들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 어머니도 저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겠죠. 그리고 알고 있고 말만 그래요. 저도 그냥 부끄러우니까 티 안 내고. 근데 배꽃이 필 무렵 언제고 돌아와 안길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고 싶다. 다음 날 밤사이 봄비가 다녀간 모양. 배밭에 안주인은 마음이 급해진다. 물이 떨어져요.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물 줄줄 떨어져요. 이 정도면 10시 9시 반에서 10시까지는 가야 돼. 얼른 못해. 다 말라야 되니까. 여기다 하면 면봉이 다 젖어갖고 안 돼. 물 끼는 데다 하면 안 돼. 수정을 할 때 비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아, 꽃 많이 폈다. 어차피 아침엔 수정을 못 할 테니
선국 씨도 다른 일을 보러 왔다. 배 집을 짜달라고 맡겨둔 작업장. 포장이 되기 전에 상태도 살펴볼 겸 조금 서둘러 찾아온 길이다. 맛있어요. 잘 나왔네 오늘. 배 농사만큼 가공품에도 관심이 많은 선국 씨. 도라지를 넣은 배즙도 구상해보고 포장도 바꿔보고 나름대로 도전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배즙이요? 한번 너 알아서 해라. 네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냐. 뭐 이런 반응이 항상 그런 반응이 있어. 네가 해봤자. 지금은요? 지금요? 지금 그래도 제가 그 모임 활동하면서 지인들도 많이 사주시고 지인의 지인이 또 사가기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점점 입소문 나서 퍼져가고 있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 노력하면 언젠가 인정을 받을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양손 묵직하게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에린. 미리 사놓은 선물까지 꺼내오고 이리저리 부산한데. What you gonna wrap? We're gonna wrap Pabuji's gift. We got him a vest with lots of pockets. Yeah, so he can put his things inside his pocket. 오늘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Yeah, it's such a busy time for them, so they don't get a chance to celebrate their wedding anniversary by themselves because they're so busy. So it'll be nice to bring them some kind of a picnic and some presents and kind of surprise them for their wedding anniversary. Yeah. Oh, okay.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테니 새참으로 드시라고 도시락을 준비해 보는데. 음. It's not very pretty in there, is it? It's pretty. It's pretty? My packing skills are not that great. I'm sure some Korean mothers will have something to say about this. Here we go. Let's try this. 예쁘게 보이고픈 며느리 마음. 기껏 담은 수박을 다시 썰어 담는다. 아하. It fits. 그리고 시부모님께 드릴 편지도 적어본다. I wrote this one. And then son, my husband, was kind and translated for me. Yeah. So I'm going to write the translated version on the nice paper so they can read it and they understand. Yeah. The letter. 직접 쓴 편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 쓴다기보다는 그림에 가깝지만 한자 한자에 담긴 정성을 분명 읽어 주실 것이다. 바쁜 남편 대신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한 에린. 깜짝 놀란 시부모님의 표정이 벌써 기대가 되는데.
식구들보다 먼저 마중을 나온 건 때아닌 강풍.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라 바람이 꽤 매섭다. 아내의 계획을 아는 선국 씨도 모른 척. 부모님께는 새참을 해온다고 기별을 드렸었다. 아따, 뭐 해온이라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미나도 왔어? 미나, 할아버지 한테 가. 미나도 왔어? 할아버지 사랑해요. 자, 앉아, 여기 앉아. 우리 안 날아가. 미나 앉아. 뭐야? 이게 뭐야? 응? 케이크 이거? 예. 어쩐지 살짝 눈치를 채신 듯한 표정. 오, 하나님 선물이야? 여기는 한 번이 거고? 아, 뭐, 좋게 사왔네? 여름에 시원해 입으라고? 좋다. 고맙다. 미나가 다짜고짜 선물부터 드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는 표정은 놓치고 말았다. 고마워. 고마워. 미나가 할머니 화장해 줄 거야, 이거 갖고. 그래도 선물의 활용 점정은 역시 손녀의 애교. 아이 좋아. 한번 예뻐졌어? 아, 이제 그만 말을 해. 고마워. 혜린이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인데 그냥 너 맨날 바빠하고 그냥 넘어간게 챙겨드리고 싶어 그랬다고.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Happy anniversary. 36년 만에 처음으로 챙겨준 것 같네. 뭐, 이 앞자리도 챙겨줬다. 언제? 공간을 치고 있죠. 어? 진짜 처음이야. 아,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족들과는 처음 해보는 결혼기념일 파티. 쑥스러운 듯 촛불도 불어보고 관채 씨는 자꾸만 웃음이 삐져나온다. 아, 고맙지. 이러고 있는데까지 와서 챙겨줘서 고마워. 아들도 고맙다. 내가 뭘 했다고?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아무것도 한 거 없어. 편지랑 들어있어 그냥. 선국 씨도 미리 편지를 써두었다. 두 개 중 먼저 펴본 건 며느리의 편지. 고맙다. 아이고, 내가 글씨 잘 썼네. 예린이가 쓴 거야? 직접? 한글 이렇게 잘 써. 그렸지 뭐. 잘 썼다. 초등학교 학생들 글씨 마이로 떠박떠박 잘 썼구만. 그리고 말없이 읽어나가는 다음 편지. 아들의 글이다. 햇빛이 함께 녹아본다. 금방 녹아보네. 빨아야 돼. 그래. 그냥 내가 네 마음 알았으니까 잘해보자. 네. 그래. 잘할게요. 그래. 너무 많이 혼내지 마요. 나고 해. 엄마들이 스스로 자꾸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얘기지. 내가 뭐 뭐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항상 순서의 입각에서 일처리를 정확히 끊고 맺은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지 농촌 일도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살려면 먹고 살기 힘들어. 열심히 해보자. 아, 우리 가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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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보자. 화이팅. 너 어디 있어? 너 자고 있어 지금. 미나 사랑해. 부부의 연을 맺은 지 36년. 장남의 나이로만 헤아려온 그 숫자를 오늘은 새삼 떠올려 보게 된다. 앞으로는 챙겨 먹어야지 오늘. 내가 해줄게. 내나
내 날이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의 날을 한 번도 못 챙겨 먹은. 앞으로 잘 해보자. 응? 잘 해보자. 무뚝뚝한 애정 표현이지만 이만하면 성공이다. 배꽃 아래 오랜 부부의 정도 화사하게 피어나는데 난데없이 불어오는 바람. 먹구름이 몰려온다 싶더니 기어이 비를 뿌리고 만다. 하필 이 좋은 날 심술을 부리는 하늘. 선임 씨는 꽃가루부터 챙긴다. 물에 젖으면 죄다 못 쓰게 될 테니 마음이 조급한데. 그걸 승용차에다 갖고 와보라고. 수정을 하던 일꾼들도 우왕좌왕하는 사이 비바람이 거세진다. 인부를 10명이나 불렀는데 반나절 만에 철수. 일단 비를 피해 밭을 떠난다. 오전에 묻혀놓은 꽃가루마저 씻겨 나갈까 농부는 속이 타들어간다. 하늘이 하늘이 일을 못하게. 오늘 비할 때는 하늘이 일을 못하게. 일단 참고 있어. 한 시간쯤 지났을까? 다행히 비구름은 물러갔는데 선국 씨는 이 와중에 농약 뿌리는 기계를 들여다본다. 이거는 왜요? 바람을 안 불어서 이걸로 바람 일으켜서 말리려고. 좀 더 빨리. 1년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인공수정. 일일이 사람 손으로 꽃가루를 묻혀줘야 하는데 물기가 있으면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라도 애를 써보는 선국 씨. 아버진 그런 아들을 멀찍이 지켜본다. 내가 쫓아내 있는 데 다시 들어와서 하니까 이제 좋게 봐야지. 좋게 보고 잘 할 것으로 믿고 내가 이제 몇 년 더 가르쳐서 나는 내년 내후년쯤까지나 가르치면 될란가 싶어. 먼저 가르쳐가지고 저 하라고 해줘야지 뭐. 할란다 하니까. 수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배꽃의 상태를 살피는 선국 씨. 아들의 기별에 어머니도 밭으로 달려왔다. 없어. 다 말랐어 벌써. 다 말랐어. 사람 보내더라면 후회할 뻔했네요. 듬직한 아들 덕에 무겁게 내려앉았던 구름이 걷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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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국 씨도 덩달아 맑음. 이로써 나흘 넘게 이어진 배꽃과의 전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식구 수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 나 홀로 육아 중인 에린. 닭을 만져보고 싶다는 딸의 주문에 고군분투 중이다.
down another mom. 뛰는 거라면 내가 한 수 위. 달게 위세가 만만치 않은데. 배밭에서 걸음마를 뗀 미나도 지치는 기색이 없다. I know to catch. Daddy, come here. 어? 어디 있어? Look at that. 어. 딸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아빠. 아예 닭장으로 난입이다. 아빠, 어떻게 들어가? 가만 있어봐. 어떻게? Are you a daddy chicken? 잡았다. 왜? 잡아주려며. 간다! 치킨 간다! 니네 못 올라갈 텐데. 와우. 와우. 난 대장이다! 아, 뽀뽀해주라니까 방구 끼고 있어. 화사한 배꽃 아래 그보다 더 눈부신 아이의 미소. 행복이 만개한 봄날이다. 며칠 뒤. 어, you have to go to daycare. Is that okay? Come here. Come here close. Here, come here. You have two choices. You want to wait and go to daycare? You want to go to Naju? Yes, you want to go to Naju? If you go to Naju, you have to go now. Okay? Yeah. 아내가 출근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풍경. 모자 달린 티셔츠 하나로 남자들은 준비를 마쳤는데 왜 나만 머리를 빗어야 할까? 모자로는 해결이 안 되는 미나는 오늘도 엄마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시부모님 손이 덜 가도록 야무지게 챙겨보내려는 에린. Have a good day, okay? It's okay. Bye. Love you. 세 식구 드디어 집을 나선다. 비 내리는 출근길에 딱 어울리는 선곡. 덕분에 상쾌하게 달려온 부모님 댁. 아이들을 데려오느라 선국 씨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이 빠지는데 집안 어른들은 올 때마다 반색이시다. 손준애. 아이고, 왔어. 너 왔어. 너 쳐다본 것 봐야 요 아닌가 없다. 하루 안 봤다고? 응, 하루 안 봤다고. 아이고. 우리는 그냥 나무 긁는 거라 근데요. 이제 표준어로 한다 하면 조피 작업 도구요. 조피 작업 도구. 성국 이름 쓰라 그랬는데 성국 이름은 기억이 안 썼구만. 신명은 성국 이름 써버려. 늘 평행선을 달리는 부자 사이. 선임 씨 둘 사이를 오가며 중재를 하느라 애를 먹는다. 항상 어리깡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아들은 아버지는 항상 애기 같고 하는 것마다 그게 얼른 말해서 물가에 내놓은 애기처럼 항상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더 막
그러죠. 자식 미워서 뭐라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어른 보다 다. 진짜 그거는. 그것만큼은 진짜. 언제쯤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을까. 네, 껍데기만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긁어보면 피나. 여기 사이에가 얘는 이제 틈새틈새가 해충이 살아요. 그 해충 피난처를 없애는 거죠. 이게 안 돼. 여기 살 안 나와. 비가 온 뒤라 조피 작업을 하기에 안성맞춤. 네. 어머, 뜨거워. 이거요? 이걸 긁으라고. 네 거다. 네 거. 이름까지 써줬건만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 전에 성국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장하고 뭐 이거 시켰어. 2바짜리 혼자도 다 긁은 적도 있어요. 성국이하고 정국이하고 둘이 오면 둘이서. 쉬는 날이면 아버지의 호출이 있었다. 연필 대신 농기구를 준 날이 더 많았던 학창시절. 제일 그거였던 게 애들이랑 야구장 가려고 그랬는데 주말에 야구장 가려고 가자고 다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약속 다 잡아놨는데 야구장 가게 돈 좀 용돈 좀 주세요 그랬다가 욕만 뒤지게 먹고 일하러 갔었죠. 그땐 농사만은 짓지 않겠다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아 꼴도 보고 싶고 지겨운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마운 존재죠. 아무래도 몸이 시원하겠다. 아유 우리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은데 반말해서 죄송. 가끔은 어쩌다 여기 와 있나 헛웃음이 나오지만 이 밭에 평생을 바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삶의 무게가 때로 무겁게 다가온다. 좀 덜 자란 걸로 해야 돼. 우리나라 오개알피 나무. 닭백숙에 이거 넣으면 맛있어요. 마당에 오가피까지 심어놓은 바지런한 안주인. 고생한 식구들을 위해서 보양식을 준비한다. 수정 끝나고 그동안 힘들었은 게 이걸 몸보신 해야죠. 가지 치고 약 뿌리고 배꽃 수정까지 한 달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집안 최고 어르신도 손맛을 보태실 모양. 물 다 달아졌네 한 소식. 원나무. 요거 원나무. 요거 건재물이야. 이제 삶은 물 갖고 해야지. 제? 손수 불까지 떼고 정성을 다하는 할머니. 덕분에 온 식구가 제대로 몸보신하게 생겼다. 비가 오니 일찌감치 일을 접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 자, 자, 자 요거, 요거 먹어봐요. 선국 씨도 오랜만에 여유를 맛본다. 시골에서는 농작꾼들은 비가 와야 쉬어. 근데 비가 또 너무 자주 오면 일감이 빡빡 늘어나. 많으죠.
농사는 진짜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 그 해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농장에 있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와이프한테 괜히 미안하고. 마주보고는 있어도 느껴지는 마음의 거리. 내가 이제 뭐이라 한다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니까. 내가 뭐이라 할 일이 없이 해버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 그래. 응. 잘해. 응. 잘하고 있잖아. 이제까지는 잘하고 있어 지금. 문제 없어 지금은. 응. 어쩐 일인지 인정을 다 해주신다. 술 한잔 줄래요? 한잔 줘. 한잔 먹자. 이 분위기 쭉 이어가고 싶은 선국 씨. 아버지께 술을 올린다. 새벽마다 인부들을 실어 나르고 고비마다 애를 쓰는 걸 허투루 보지 않으신 모양. 마주 앉은 부자의 거리가 한 뼘은 가까워진 것 같다. 다음 날 선임 씨 말쑥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선다. 화요일마다 하는 화려한 외출. 모처럼 곱게 화장도 했다. 막 바빠서 쫓겨서 나가면은 화장도 못하고 나가고 조금 시간 10분만 더 내면은 화장하고 나가고 두 번을 한 것 같아요. 뭐 안 오고 나갈 때가 많아요. 도착한 곳은 동네 성당. 가톨릭 신자도 아닌데 무슨 일일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름 아닌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지난해 가을부터 취미 삼아 노래를 배우고 있다. 처음부터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야. 꽃피는 꽃피.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선임 씨에게 꽃피는 봄날은 언제였을까? 식구들 사이에서 조율을 하느라 늘 조용조용 살아왔다. 위로는 시어머니, 아래로는 손주들. 남편은 좀 깐깐한가? 한 번에 드시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언제나 찾아오는 음성이 안 맞아요. 언제나 앞에 있어요. 언제나 찾아오는 보도의 이별이. 노래하실게요. 씻으세요. 언제나 시작. 언제나 찾아오는 보도의 이별이. 한바탕 웃고 목청껏 노래도 부르고 시원스레 스트레스를 날려본다. 한편 안주인이 자리를 비운 집에서는 어메 한잔하겠다. 관채 씨 손자에게 먹일 분유를 타는 중이다. 200이에요? 180. 여기로 긁으면 더 편해. 네 개. 180? 응. 네 개 반. 반, 그렇지. 오늘따라 아들도 급한 배달이 있다니 하룻밤 노아를 봐주기로 했다. 안 먹으려 한다. 네.
가끔 이렇게 애기들 놓고 갈 때 있어요? 요새 저들이 뭐 일 있을 때 놓고 갈 때가 있지. 그때는 봐야지. 자식들에겐 무뚝뚝해도 손자 앞에서는 벌벌.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니 고단함도 깜빡 잊는다. 생각이 없는 없다. 생각이 없다. 네. 생각이 없다. 요 며칠 밭에 나가 사느라 배즙 배달이 밀린 선국 씨. 택배로 보내도 되지만 직접 가져다 주면서 미안함을 전해볼 참이다. 하나는 그 집에 가는 길목에 있는 친구 가게라 여기 하나 갖다 주고, 하나는 이제 제가 명함을 맞췄는데 명함 맞춘 사무실이에요. 요즘 농부는 밭에 쏟는 정성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배즙을 싣고 달려온 곳은 지인이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 손님 대접용으로 배즙을 주문했다. 얼굴 좀 볼까 했더니 일이 바쁜 모양. 갈래? 간다. 왜 바로 가? 바쁘냐. 아니, 일 끝났어. 대박이랑 좀 놀아줘. 올 때마다 인사를 건네야 하는 대박이는 가게를 지키는 견공. 녀석의 반응을 보아하니 한두 번 놀아준 게 아닌 것 같다. 자, 아니다. 이게 오빠 왜? 야, 몇 번 말하면 꼬시면 너 와라 그냥. 어? 혼날까봐. 깜깜대. 와. 혼날까봐. 와이프한테 혼날까봐. 혼날 때 혼나야지. 일찍 들어가야 된대. 갔다가 눈치 봐서 와. 술 한잔 하자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는 선국 씨.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이따 보게. 이따 봐. 이따 오라고. 알았지? 배달이 남았으니 일단 자리를 뜬다. 그날 저녁. 결국 친구와의 술자리는 포기한 선국 씨. 어이, 없어, 한글. 저녁은 가족과 함께 아내와의 약속을 지킨다. 칼칼한 주꾸미 볶음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오는 길에 식당에 들러서 포장을 해왔다. He is a good cook. Yeah. I'm just heating up. Now you're just heating, yeah. Yeah. Looks good though. 애기가 있으니까 못 먹었어. 애기가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이렇게 매운 걸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오늘 애기들 맡기고 왔잖아요. 갑자기 먹고 싶다대? 애기 없다니까. 모, my wife's from this one. That joke's pretty old, son. That's an old joke. I want some squid. You want? It's spicy. 매워. 먹을래? 매운데? 아. 진짜? Let us try it. 매울 텐데. 계속 조를 게 뻔하니 한입 주워보는데
씹기도 전에 매운맛을 본 미나. 아빠 맵다 그랬잖아. 이러니 엄마 아빠 말은 들어야 하는 거다. 사실 에린도 처음부터 매운맛을 즐겼던 건 아니다. 7년 전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이었단다. I don't know how would you feel if I didn't like Korean food? That's nightmare. I don't know why would I live in Korea if I didn't like Korean food? That would be a really hard life. Living in Korea and not liking Korean food. I think it would be easier life if it was you who didn't like Western food living in Korea. Mm-hmm. But if because I live in Korea, I think it would be silly for me not to like Korean food. Yeah. Yeah. It would be a really hard life for me. 살다 보니 적응을 했다지만 어려움이 왜 없었겠는가. We need to understand each other, really understand each other, and you know, you really understand me, and I'm also understand you, and we had married, and had two kids, so hopefully, end of my life. Until I die. Mm-hmm. I will live like this with family. But even though it's difficult at times, I'm glad that I'm here in Korea because I have such a wonderful family and an amazing husband. And I think that is worth traveling halfway around the world for. So I think so too. Yeah. So thank you, son. You're welcome. I love you too. 부러워. Oh my god. 부러워. 국경을 넘은 그대의 사랑의 건배. 뜨거운 애정이 찰랑거린다. 며칠 뒤. 선국 씨는 대나무 대신 나무 토막과 씨름 중. 미나 나무, 노아 나무 이름표도 해줄래? 아, 나무 심는다. 이렇게 딱 예쁠 것 같은데? 다섯 살 때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배나무를 심었던 선국 씨. 그 옆으로 두 아이의 나무를 심어줄 생각이다. 응. Cool. Are you gonna put their names on it? How are you gonna put their names on it? 아버지의 과수원으로 돌아온 이듬해 아빠가 된 선국 씨. 농부로 가장으로 첫 걸음을 떼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적응을 하는 동안 소중한 깨달음도 얻었다. 항상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너도 얘나 꼭 커봐라, 키워봐라 뭐 그런 말 들어보면 얘나 꼭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도 아는 거고 부모님 마음도 아는 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우리 분명히 우리 엄마 아버지도 노력하셨을 거예요. 우리들한테. 근데 이제. Wow, look at that. Are those trees? It's a pear trees? Cool. Mom. Whoa, whoa, whoa. Mom, I want the big one. Yeah, you can have the big one. Okay, this is yours. That's yours, and this one's Noah's. This is Noah's. It's Noah's tree. Give it pow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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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eat it. I'm gonna go. 마침 햇살도 포근하니 나무 심기 딱 좋고 온 가족이 함께하니 더 뜻깊은 날이다.
jumping with your foot. What the heck? I'll go push it. What the heck? Wow. Ha, be, hook be. Wow. Whoa. Good scoop. 30년 전 조그마한 발로 흙을 다지던 꼬마가 어느새 아빠가 됐다. 세월 참 빠르죠. 근데 이렇게 이쁘게 자라줘서 고맙죠.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어여쁜 어린 아들. 너무 잘한 거? 너무 잘한 거? 아들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땅을 다지고 가지를 치며 오래 기다려왔다. 그리고 아들은 또 그 아들딸을 위해서 언제고 돌아와 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So I'm very lucky and I hope that Minna and Noah one day realize that they are also so lucky to have such amazing people in their lives. So. 민아 일로 와 사진 찍을 거야. 사진 한번 찍을. 나오나? 아이게. 아이스크림. 훗날 민아에게 오늘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엄마 봐. 엄마 봐. 여기 보세요. 찍겠습니다. 배꽃이 필 무렵 분명 따뜻한 미소로 오늘을 떠올릴 것이다. 잘 하기를 기대를 내가 하고 있지. 믿어봐야지. 앞으로 지가 스스로 알아서 척척 할 정도 돼야지. 큰일 났네. 열심히 해야죠. 민누께 발등 안 찍히게. 꼭 하나 되었어? 열심히 해야죠. 부모 마음은 평생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봐요. 평생 기다림의 시간.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 앞으로 잘 하리라 믿어요. 이제. 배꽃의 꽃말은 애정과 위로. 긴 세월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위로를 얻은 그 밭에서 배꽃이 필 무렵 가족의 미소가 꽃보다 눈부시다. 한국방송.